8천만 원 정도까지 투자를 해서 황제차박 4인승을 사용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 그 돈이면은 정말이지 골프 치고 호텔 가도 되는데 왜 그리 고생을 하느냐. 자,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트원 본점 골프 어프리치 연습장의 잔디를 깎고 차를 올리고 영상 담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튜닝비 포함 8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황제차박 4인승인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그 돈 있으면은 골프 치고 호텔 가도 충분한데 왜 고생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골프장 갈 때도 호텔 갈 때도 이 차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은퇴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황제차박 4인승을 해야 되는지 어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운전석 쪽이 아닌 조수석 쪽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렬 쪽 열었습니다. 와우! 와,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네이비 컬러 풀트리밍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스탑 앵고가 없으니까 가솔린 맞죠? 시그니처 완전 풀 옵션에 실내는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새들 브라운 컬러와 비교도 해줄만 하고요. 이렇게 코튼 베이지에 네이비 컬러로 디럭스 네모니 시트 풀트리밍까지 했고 심지어 D컷 리얼 카본 핸들도 했습니다. 와우,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죠? 네. 네, 그리고 아트원의 자랑이죠. 보조석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즘은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은 이렇게 유튜브, 넷플릭스, 심지어는 실시간 방송도 볼 수 있는 어플이 뭐라고 그랬죠, 신태리님? 뭐 SBS나 KBS 어플도 따로 있어서. 와우. 다운받아서. 와우. 그러면 뭐 스카이라이프나 DMB는 끝났네요. 그쵸. 아니 YTN이라 실시간 뉴스도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와, 늦어? 속색이네, 유튜브 하는데. 어쨌든 계속 틀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바닥 쪽은 이렇게 라인 매트 및 컬팅 자수,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라인 매트 톰 그레이. 오케이, 나 맞췄어, 톰 그레이. 자, 1열 쪽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다 했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2열 쪽이죠. 2열 쪽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본 차량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왜 8천만 원씩이나 드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 쪽 오픈했습니다. 2열 쪽은 와우, 넓은 거실, 그리고 평탄화 및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가 이렇게 나름 네이비 컬러와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측면 쪽에는 풀 트리밍, 그리고 하대 블랙, 커튼도 블랙. 네. 그리고 풀 트리밍 하니까 위쪽도 마찬가지 네이비 컬러로 되네요. 그죠? 네. 예, 그리고 2열에는 이렇게 딱 한 좌석 전동 침대 시트가 현재 승차 모드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 봐야죠. 제가 신발을 딱 벗고 사이드 밟고 마치 집에 거실 들어가듯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좀 어두운가요? 잘 비추나요? 한 커튼을 쫙 내리겠습니다. 즉 기아 순정 하이드문제 있는 주름식 커튼과는 좀 다른 이렇게 완벽 차단, 그리고 완벽 오픈, 그리고 열기 및 환기 차단 효과까지 있다고 자주 설명드렸고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고 하는 게 낫겠죠? 네, 예. 잘 가요. 예, 그리고 풀 트리밍 정실장 듣고 있는가? 정말이지, 우리 풀트리밍은 너무 힘들어.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단순한데 우리는 미싱 너무 복잡해. 하지만 한땀 한땀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에러가 없었다는 거 정실장 땡큐. 아, 그리고 시트 쪽 설명해야죠. 이렇게 승차 모드 보여드려야 됩니다. 승차 모드인데 본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 시에는 이렇게 롱레일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더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자, 앞쪽에는 캠핑 수납함 있으면 발 딱 올려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등판 조절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고, 언더 서포트 조절할 수가 있고, 안전벨트는 당연히 3점식 순정 안전벨트를 사용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본 전동 침대 시트는 승차 시 2인 승차, 3인 승차가 아닙니다.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장전장치에서 2인용으로 시트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2명이 탑승을 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승차 모드에서 취침 모드로 바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쪽에서 이렇게 등판을 뒤로 넘겨서 바로
침대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침대 모드로 전환이 되고, 현재 캠핑등이 들어와 있는데, 캠핑등은 요즘은 보조 배터리를 매기 때문에 이렇게 밤새도록 틀어놔도 되죠. 물론 끄고 싶으면 당연히 꺼도 됩니다. 자, 이렇게 방석과 등판이 층이시지 않기 때문에, 어딨지? 이쪽구나. 네, 스위치를 이용해서, 와우, 힘도 세네. 방석 부분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붙여주고. 역시 이 상태에서도 물론 좌식 즐길 수가 있죠. 하지만 침대의 길이를 늘리기 위해서 언더서포트 올려줘야 됩니다. 아, 물론 언더서포트 올리는 거 많이 보셨죠. 이제는 많은 분들이 황제 시트, 뭐 황제 차박 전동 침대 시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최초로 아트원에서 했고 여러 업체들이 역시 또 따라오고 있는데, 제발 견고하게 만들어서 소비자들 불편하지 않게, 아트원은 이미 1000대 정도 나갔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하자가 없었다는 거. 끝! 이렇게 하면 1750 사이즈의 침대 시트가 완성되고, 당연히 헤드레스트를 살짝 밀고 양쪽에 있는 팔걸이를 딱 갖다 놓으면은 실내 스텔스 차박? 그러는가요? 스텔스 비밀리에? 외부에서는 전혀 표시가 안 나는 스텔스 차박. 끝! 물론 호텔보다는 불편하겠죠. 예, 그래도 무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황제 차박 4인승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론 뭐 차 안에서 스텔스 비밀리에 언제 어디든지 잠을 잘 수가 있는 모드가 되겠고요. 아, 좀 좋은데, 경치 좋은데 가면은 또 다른 모드가 있죠. 그 또 다른 모드를 보이기 위해서는 제가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가 P 상태에서 열리겠지. 아니, 저 뒤에 버튼. 예? 저 뒤에 있는 버튼 눌러주잖아요? 아, 쏘리. 맞아, 내가 정신 나갔어. 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다시 연기 한번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트렁크 버튼이 있죠.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다시. 아우, 정신 나갔어? 아니고요. 연기한 거 아닙니다. 그냥 나름 즐겁게 영상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침대 시트 스텔스 차박 하다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트렁크 테일게이트 버튼이 있죠? 딱 열면 열리죠. 이 상태에서 또 다른 버전. 자, 롱레일을 통해서 침대가 어디까지 튀어나가느냐. 이렇게 차실 밖으로도 침대 시트가 나간다는 거. 오늘 같은 날씨면 뭐 특별히 이 상태에서도 한숨 자도 되고, 그죠? 자, 하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름에 모기라든가 막 기타 벌레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죠? 리어텐트. 그렇죠. 일명 꼬리 텐트라고 하는 리어 텐트가 있으면은 이렇게 처지겠죠. 처지면 여기까지도 침실 공간이 됩니다. 더 재밌는 것도 하나 신피디님이 모르는 건데 알려드릴까요? 뭐가 있죠? 여기서 두 명이 잘 수 있죠. 그죠? 충분히 잘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도 이렇게 넓은 거실. 와우. 아, 아이들. 그렇죠. 아이들 같이 갔다 하면 여기서 그냥 이불 두어만 이불 깔아놓고 이쪽으로 잘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그러면 총 몇 명이 잘 수가 있죠? 네 정도는 잘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차가 몇 인승이죠? 4인승이요. 네, 그러면 뭐 가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죠. 은퇴자분들, 아, 우리 손주들 데리고 놀러 가야지. 네, 근데 손주들이 호텔만 좋아합니까? 아, 또. 그건 아니죠. 이렇게 캠핑도 가고 싶어하고 할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손주 둘. 니네는 여기서 자라. 우리는 리어 텐트, 꼬리 텐트 치고 침대에 잠. 아니야. 손주들, 니네가 여기서 잘래? 글쎄요. 아마도 그거는 알아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넓은 마루라고 할까요? 마루 공간.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폐차할 때까지는 까딱 없는 요트고 바닥이고요. 혹은 뭐, 다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뭐, 네 명에서 여기서 뭐라 그러지, 이거? 꽃놀이 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버전입니다. 자, 어쨌든 자, 오늘의 주제 영상, 즉 이 실제 이 차주분께서는 한 6개월 기다리신 것 같은데 너무 오래 기다리셨고, 그죠? 12월 계약. 가솔린의 코튼 베이지. 하지만 그래도 기다려주신 거에 감사드리고, 또 기다려주신 만큼 어떤 만족도가 있을지 저희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8천만 원 정도 드렸는데 총 뭐 풀트림까지 하니까, 물론 풀트림만 빼도 240만 원 빠지죠. 줄일 수 있는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고 싶은 거, 물론 돈에 뭐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하면 너무 과하다 할 수도 있지만,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과하게 해주시면 우리도 좀 남겠죠. 심피디님 나오면 심피디님 월급도 주고 또 근원으로 소고기 사 먹고 해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트원에서는 절대로 사치라든가 과한 거 권하지 않습니다. 늘 영상에 담습니다만 꼭 필요한 멋보다는 실용성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뭐 영상 모니터 쪽 한번 비춰주시죠. 모니터 쪽도 이렇게 누워서 바닥에서도 이렇게 딱
뭐 편하게 볼 수도 있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도 볼 수가 있는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죠. 아트원의 자랑이죠. 큰 화면, 그리고 이 모니터 시청할 때는 시동을 끈 상태에서 자체 스피커로 들을 수가 있다는 거 강조 자주 했고요. 아무리 어떤 그 좋은 모니터가 있어도 아까 설명한 대로 뭐 실행할 수 있는, 그죠?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또 뭐라 했지? 아까 실시간 방송? 네, 그쵸. KBS나 이런 데서 하는. 네, 볼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야만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모든 컨텐츠를 받쳐줄 수 있는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설명 빠진 거 뭐죠? 신PD님? 통풍구요. 그렇죠. 뭐, 이렇게 차가 좋으면 뭐예요? 더우면 꽝이죠. 그죠? 이렇게 모드도 한번 조절, 제가 합니다. 모드를, 어디 갔어? 모드 조절. 앞에 이렇게 하고, 바람 세게 이렇게 하면은, 뭐, 제가 항상 제 얘기 아닙니다. 가지고 다니는 거. 이렇게 바람이 빵빵하게. 네 군데의 펠리세드 송풍구를 통해서 나와줘야만이 정말 좋은 카니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 정말 이제 보면 볼수록 예쁩니다. 물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그리고 여러 특장 회사들도 좋은 디자인 가지고 있습니다만 역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능적인 거, 뭐 펠리세드 송풍구 그리고 무시동 상태에서 29인치 볼 수 있는 모니터, 하지만 전체적인 디자인도 앰비언트 조명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 강조 드립니다. 말이 너무 길었나 신PD님? 어쨌든 자, 오늘의 주제는 자 그런 거죠. 이렇게 소리가 너무 크다. 바람 소리 좀 줄이겠습니다. 여기서 피니시 할까? 하나 빠진 거 있는데. 오케이, 신PD님 뭐 하나 빠진 거 설명 있나요? 전기장치까지만 해주시면. 그렇죠. 전기장치가 빠졌네요. 차박 캠핑 하려면 전기장 꼭 필요한데, 이쪽으로 오시죠. 돌아서. 맞습니다. 차박 하기 위해서는 전기장치가 필수인데, 아트원에서도 전기장치 이미 정리를 다 했죠. 지난번 영상에서도 AP330도 설명을 드렸고, 또 사용자의 어떤 용량 모두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본 차량도 아마 24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3000W 인버터와 무시동 히터, 주행 중 충전기 모두 다 있는데, 버튼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아트원에서 이렇게 전용으로 로고가 바뀌었죠. 이제는 당당히 미니밴 솔루션. 상부에는 뭐죠? 무시동 히터. 길게 누르면은 켜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누르면 꺼지고, 본 버튼은 메인 전원 버튼이고, 손톱 붙이지 마. 손톱 별로야. 메인 버튼이고,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보여드린 대로 트렁크 테일게이트 버튼이고, 이건 210V 인입 식계면 외부 충전을 넣는 거고요. 아울렛은 앞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40A 100% 인산철 배터리 표시하고 있고, 12V C가 아울렛, USB 아울렛. 자, 이렇게 패널에 깔끔하게 되어 있죠. 뭐 12V 90A는 뺐네요. 그죠? 그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아트원에서 더 중시하는 것은 이렇게 아래쪽에 수납함을 살렸다는 거. 뭐 여기다 스위치 패널 빡 박으면은 아주 쉽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공간이 죽죠. 이 소중한 공간도 아트원에서 살렸다는 것이 중요하고, 스위치 패널 깔끔하다는 것도 한번 설명드리고, 반대쪽도 살짝 돌아가 주셔야죠. 반대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220V 딱 오늘 하면은 이렇게 앞쪽에 여기도 아울렛이 있죠. 반대쪽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12V USB 아울렛,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누워서 핸드폰 충전할 때 사용하면 되고, 220V는 전자레인지 등을 사용할 때, 밖에서 이렇게 뭐 선 하나만 연결해서 바깥으로 쭉 빼면은 끝장나는 거죠. 예. 선풍기도 쓸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자, 시트를 살짝 앞으로 당기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멋있는 피니쉬 해야 돼. 신PD님 제가 따로. 자, 오늘은 이렇게 비춰집니까? 네. 요즘에 유튜브 한다고 이렇게 집사람이 옷도 새로 사주고 하는데, 어쨌든 인물이 안 됐지만 차는 괜찮습니다, 나름. 어쨌든 오늘은 주제가 이렇게 8천만 원 정도까지 투자를 해서 황제 차박 4인승을 사용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돈이면은 정말이지 골프 치고 호텔 가도 되는데 왜 그리 고생을 하느냐라고 혹시 댓글에 달아주실 분들 있으면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호텔 그 다음에 골프장 갈 때도 당연히 이 차를 가지고 갑니다. 또 나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역시 골프도 치시고
호텔도 가시고 그리고 손자들과 재미있는 차박 캠핑도 즐길 수 있는 승용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찌됐든 캠핑카라는 것이 항상 저렴하고 가성비만 따지는 그런 캠핑카 있죠. 당연히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또 나름대로 보다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황제 차박 4인승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함께 담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나름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사용자 용도는 정말 정말 다양하죠. 하지만 모체는 뭐죠? 심지어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죠? 네, 모든 것은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한 후에 그리고 원하는 튜닝들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오늘은 이렇게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습니다. 이렇게 잔디밭에 올려서 황제차박 4인승 영상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잘 보셨나요?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매월 선주문 잔여 차량들 쭉 나오고 있으니 계약 주시면은 보다 빠른 출고로 보답할 것도 약속 드립니다.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아직 끝난 거 아니요? 받아야지. 피니쉬. 그러려고 했거든. 바이바이. 감사합니다.